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중단됐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달 22일부터 양일간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동안 우리 국내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를 강하게 짓눌러 왔던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번 협상이 잘 타결이 돼서 글로벌 증시에 큰 호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달 22일부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또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네. 그동안 그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네. 안 좋은 소식들을 그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무거웠었는데요. 미중 간 무역 협상 재개 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는 일단 그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완전히 가볍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트럼프가 대외정책 공약으로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것이 미국과의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율 조작국까지 지정한다는 이게 국민과의 약속을 그 토대로 해서 대통령에 그 당선된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정상급이니 그다음에 장관급이니 이런 협상을 했죠. 최소한 그 실무급에서는 장관급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비중이 컸다 이렇게 보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은 일단은 회담의 성격이 이 차관급이다. 그러면 차관급은 실무의 조율인데 실무 조율은 미중 간의 마찰이 워낙 컸던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틀간의 협상 가지고 이걸 하겠느냐. 물론 계속해서 협상이 되겠습니다는. 그래서 사실은 그 큰 의미는 보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간에 지금 2개월 동안에 지난 2개월 동안에 굉장히 아침마다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어찌든 뭐든지 협상이 있어야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타결이 안 되더라도. 네. 그래서 최후의 안전멸선 협상의 대화 창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게 막혀버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계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가 상당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매일 아침에 밝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밝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터키라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증시가 진짜 굉장히 좀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투자자들이 위험을 그 선호하는 심리에서 위험을 그 기피하는 심리를 대면서 미국 국채라든가 달러를 이렇게 선호하는 안전 자산에 대한 소위 브라이트 퀄리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서 보면 지금 모처럼 올해의 그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그 증시를 짓눌렸던 가장 최대 관심사였던 이런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투자자의 심리를 이렇게 억눌렀던 투자의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크게 도움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3대 지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미중 간은 무역입니다. 그래서 무역이기 때문에 3대 지수가 이렇게 지금 정 PD께서 3대 지수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는 3대 지수 보시기 왔습니다. 상승률 보겠습니다. 네. 무역과 관련된 게 다우지수니까 다우지수가 이렇게 베이스가 25,000선에서 큰데도 불구하고 네. 상승률이 가장 높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오르긴 했습니다는 사실 무역과 관련돼 있는 이건 중개 진출에는 진출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중개에 대한 무역 분쟁에서 직접적 타결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나스닥은 이렇게 다우존스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뿐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장외시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좀 떨어지는 양상 이런 걸 보였죠. 그다음에 S&P 지수는 딱 줄반이죠. 네. 왜냐하면 S&P 지수는 나스닥과 다우지수 뒤에 어떻게 보면 합친 네. 그 편입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장 상황이 이렇게 일단 투자자 심리가 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관련된 이런 쪽 예를 들어서 보잉이라든가 이런 쪽을 그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번 무역협상 재개는 중국의 태도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태도가 변화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사실 이 문제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동안 좀 많이 말씀드려왔죠. 네. 중국이 어쨌든 미국의 그 트럼프가 좋든 싫든 간에 통상 압력이 이렇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사실 압축 성장을 했던 국가죠. 수출을 지향으로 해서 또 그것도 타겟이 미국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그 통상 압력이 이렇게 세지면 어찌됐든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그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것이 일단은 뭐든지 타격을 보면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물 경제는 나중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보면 사실 상해 지수가 올 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그 이렇게 중국 증시가 좋을 거다 소비지에 추천하고 금융주 추천하고 차이나 펀드 추천하는 시각들이 언제부터 있었습니다는 사실 그런 추천대로 이렇게 중국 관련돼서 소비재 업종 주식, 금융주 업종 주식, 차이나 펀드를 했으면 대단히 손실을 봤죠. 네. 왜냐,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가 52지로 20포인트 정도 빠졌죠. 그쵸. 20포인트 빠진 것 중에 지금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 6월 이후에 굉장히 급락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중 간에 이렇게 시작된 이후로 미중 간의 예, 그 협상이 네. 이렇게 중단된 이유로 네, 이렇게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한 20포인트 올해 들어서 빠진 것 중에 약 12포인트 이상이 네. 12% 이상이 이때 빠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해 지수가 굉장히 부담이 됐었던 이런 차원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그 통상 압력에서 안전 에어벽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그 도모하는데요. 문제는 위안화 약세가 너무 많이 도모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시진핑의 중국몽에 해가지고 중국몽, 과거의 중국 영화를 21세기에 다시 한번 찾겠다 하는 중국의 새 확장, 소위 박스니카 이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데요. 너무 위안화 약세가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심국의 해 부각하려는 국가의 통화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뭐냐면 1대1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차질을 빚는 거거든요. 중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중국이 있잖아요. 시진핑이.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을 높여라. 그다음에 외환보유에서 위안화 비중을 높여라 하는데요. 위안화 가치가 미국의 그 통상 압력을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자태를 이렇게 완충시키지 못하고 위안화 약세를 도모하면 야, 당신네 나라대로 위안화 보유 비중을 높였는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떨어지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그러면 뭐냐? 자국에서 위안화 보유에서 외환보유에서 위안화 보유 비중을 높였는데요. 외환보유가 그대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변국에 이탈하는 조짐이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의 그 기업들이 디폴트 사건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도 일부 증권사가 무슨 평가세사의 AAA를 토대로 해서 전단체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이게 디폴트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전단체를 넣는데 ABCP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의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금융 상태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부담이 됐다. 근데 상반기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목표선 6.5에서 7%에 1사분기 6.8%, 2사분기 네. 6.7%에서 견디긴 했지만 네. 자, 금융의 불안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MF에서 보면 중국의 4분기 성장률 6.1%가 2%까지 빠질 것이다. 목표 하단까지 빠질 것이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협상의 타결이 언제다 될지 모르지만 협상은 모색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결정적인 문제는 어떠냐면 터키 문제에 총매를 해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라든가 이슬람계 계통들이 1대1로의 대거 참여했던 이런 것이 트럼프의 갈등 때문에 재정 파탄이 되는 이런 상태까지 해서 중국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위안화 국제화제 AI뱅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1대1로 개혁,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추진하는 이게 축이 무너지거든요. 축이 무너져.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압력, 그것이 뭐 해결될 가능성, 해결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이런 문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협상장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번에 타결이 될 것인가가 가장 관심일 텐데 가능성은 얼마나 좀 보십니까? 네, 갈등이 심해됐죠. 극대화적으로 심화됐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협상 재개 소식이 나왔다 해서 이것이 뭐냐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 같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 네. 정상급 장관급에서 차관급이고 그다음에 뭐냐 이틀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하나의 그 제스처만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관론도 나오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 낙관적이냐면, 자, 이번에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책으로 중국의 이렇게 태도 변화라면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압력에 시진핑이 굴복한 게 아니냐. 그럼 어떻습니까? 앞으로 협상에서 보면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주도적으로 나가면 낙관론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스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관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관론은 어떠냐 하면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 일단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오히려 확대되지. 그쵸. 오히려 뭐냐, 이거 축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미중 간의 마찰 문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해소가 돼야 타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동안 협상에서 누누이 말씀대로 협상은 강강강 하는 게 아니라 스네이크 형태로 어떨 때는 강하게 나가고 뱀이 굵으면 약하게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뱀이 강하게 나가다가 굴뚝에서 좀 밑으로 빠지는 약한 국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네. 자, 왜 이런 앞으로의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단은 세계 경제에서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팍스 니카는 주도권 헤게모니 싸움이다. 자, 한 학교에서 주목의 대장 싸움도 쉽게 끝나지 않는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계 경제 주도권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측면. 그 다음에 양국 간의 그 경제 발전 단계가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달러 약세든 보복 관세를 취하든 빼앗을 게 없게.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 문제에 해당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미국 적자가 해소되기는 힘들다. 그 다음에 스트롱맨인 트럼프와 시진핑 입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하나의 굴복하면 본인의 정책 생명까지 이렇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 문제가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무역 협상이 재개된 소식이 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냐, 양국 간의 그야말로 협상이 타결돼서 세계 경제라든가 양국 경제에 도움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비관론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오랜만에 기다렸기 때문에 제스처로 인해서 낙관적 시각이 있고 비관이 갑자기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갑자기 나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그만큼 불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는 트럼프가 시진핑이 이렇게 굴복한다면 트럼프가 주도를 하겠느냐 하는 네. 측면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각도로 미중 간 마찰 문제를 좀 짚어보는 것도 좋은 앞으로 주식 투자라든가 세계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 정책 방향을 갈 때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재개되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이 트럼프가 또 미국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가 가장 관심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협상 태도 어떻게 좀 예상을 했습니까? 일단 차관급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쵸. 최종적인 문제는 이렇게 통수권자 문제이기 때문에 차관급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어떤 식이든 이렇게 실무급의 조율 과정이지 이 조율 과정이지 이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라든가 시진핑의 사인이 없으면은 사실 차관급에서 내놓는 것은 저희들이 국제금융시장의 경험으로 볼 때에는 이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실무급에서 차관급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거기서 뭐 타결됐다 의견의 입추 의견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접근 수련 정도 되지 이걸 뭐냐 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협상의 어떤 급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는데요. 자, 미국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은 뭐 강경한 입장을 가겠죠. 왜냐하면 결국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이렇게 축소하는 문제인데 자,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 더 확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대외적 측면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측면. 그러면 수출이 좀 둔화되고 수입이 증가하겠죠. 무역 적자는 확대되겠죠, 전체적으로. 네.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내부적으로는 올해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출범 2년 차에. 1조 5천억 달러의 재정 지출. 그다음에 법인세 35에서 21% 내지는 20% 추가적으로 인하 텍스 컷 정책. 최고 세일, 소득 세일 39%에서 33% 떨어뜨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세원의 양대축에 해당되는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대폭적으로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지출 늘려, 수입은 감세, 재정적자 확대돼. 그러면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 이르러서 재정적자 확대되면 무역적자 확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보호주를 취한 목적이 뭐냐? 역시 미국의 캐시프로 상황을 재정적 측면에서, 무역적 측면에서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보호주의 목적이라 본다면 네. 보호주의 목적이 더 흐트러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는 통상정책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필연적인 상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문제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네. 이렇게 강하게만 나가는 것이 좋으냐 하면 소위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거 미국의 대북 입장에서는 강하게 갑질한다 하면 이것이 터키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자꾸 문제만 발생시키는 거냐. 네. 문제 발생시키느냐. 예. 트럼프에 대해서 자꾸 뭐냐. 타결되지 않고 자꾸 문제만 터뜨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혐오증을 갖고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보면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경제가 좋다, 증시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요.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집권당인 공화당, 트럼프가 소속돼 있죠. 공화당인 민주당, 반대인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 11%포인트 여론조사가 뒤지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경제가 좋은데 왜 뒤지냐 하면 그만큼 트럼프가 문제만 터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가장 핵심적인 트럼프 리스크에 가장 필요증을 갖고 있는 이러한 중계에 대해서는 어찌가나 협상을 재개에 대해서 좀 온화한 입장도 같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사람이라는 건 뭐냐, 뭐든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너무 아름다움만 가더라도 실증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너무 구기는 인상 가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보면 저는 뭐 예술에 대해서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는 뭐든지 뭐냐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조화. 그래서 항상 뭐냐. 이 미국과 중국과의 그 이 통상 마찰은 강대국일수록 강원 전략, 연애에서 보면 밀당과 마찬가지로 뱀의 스네크 형태와 마찬가지로 강에 나갔다가 약해졌다. 그런 것을 이 협상이 처음 나올 때마다 타결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고 이 양동작전 그런 관점에서 이어지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으로 이번에 그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 입장상 강경한 태도를 갖지만 그 강경한 태도 일관으로 가기에는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중간상황 앞두고 반대 세력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강경한 입장 속에 어쨌거나 부드러운 온화의 분위기를 양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협상이 재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협상 재개를 요청한 만큼 타결을 전제로 이렇게 좀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타결을 네. 전제로 했다면 결국 시진핑이 갖고 네. 있는 중국 모응 구상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네. 근데 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모응의 입장을 시진핑이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협상에서 오면 협상의 스킬과 협상이 마지막 걸 버틸 수 있는 이런 그 수단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 또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강하게 미국의 입장에 가져갈 수 있는 시기냐 하는 측면을 같이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요. 뭐 아시겠으면 미중 간 마찰에서 자 중국인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340억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했었죠. 보복 관세를 부과했죠. 네. 이것이 있다 보면 미국이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추가하고 좀 조만간 임박하는데 자 문제는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은 5천억 달러가 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입이 작년 같은 게 1,300 달러뿐이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1,300 달러가 되는 상태에서 340억 부과할 때 340억은 부과했지만 2천억 달러가 될 때는 자 1,300에 340억을 빼고는 1,000억 달러가 못 났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험관세 2천억에 2천억 못 대응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동안 뭐냐 위안화의 약세화 쪽으로 이렇게 갔던 측면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위안화 약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스위스팟에 해당되는 달러당 6.8 위안으로 넘어가니까 6.9위 넘어가니까 1대1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차질이 빚는 거거든요. 네. 차질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로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협상 태엽을 나아가는 계기로 해서 중국의 시진핑의 굴복이냐 하는 이런 각도가 앞서 말씀드렸지 중국의 시진핑의 굴복이라면 미국이 뭐냐 트럼프 성격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 남이 이렇게 굴복하면 거기에 짓누르는 형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선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절대적으로 중국의 중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야망에서 포기가 쉽지는 않다는 걸 말씀해 역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시진핑의 앞서 그 허케스과인가요?
우리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사실 그 최근에 포럼에서 열린 부분 시진핑의 중국 몽에 대한 구상, 과거에 중국의 이렇게 세계 확장 세력을 21세기에 재현하겠다는 중국 몽의 구상, 소위 파악세 시니카의 구상, 이 구상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국 몽의 그 꿈을 접고 네. 미국의 요구대로 갈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미중 간의 무역협상 재개 소식을 듣고 또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얼마나 좀 된다고 보십니까? 네, 바로 이제 예. 우리가 점검해드렸습니다는 제2의 플라자 협정 이 문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네. 이런 가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미리 네. 앞서서.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자 양국 간의 관세라든가 이런 무역 사이에 대해서 사실 합의를 이끌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다 하면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에 뭐든지 뭐냐 P 곱하기 Q니까 Q 부분까지 마냥 버텨서 이게 쉽게 이렇게 타결될 가능성이 없다면 P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시청자분과 이제 제가 당산역에 떡볶이 이렇게 장사를 한다. 근데 한성춘이가 이렇게 떡볶이에서 당산역에서 뭐냐 떡볶이 장사를 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것을 이렇게 해서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청자분 A라는 분이 신공법을 떡볶이를 사용해서 당산역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사실 뭐냐 기존에 왕에 잊혔었던 한성춘의 떡볶이를 뺏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가격을 확 떨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수출입문은 P 곱하기 Q니까 이 P 부분이 가격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미시경제에서 독과점이라든가 과점적 구조에서 프로로 포인트라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는 결국 가격에서 보면 가격에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그동안 미국 에어팩장 치러서 위안화 약세를 했지만 이 부분이 가기는 더 추가적으로 약세를 유도하기는 중국 입장에서 타격이 되기 때문에 자 중국이 앞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협상이 재개된다. 어떤 때 타결점 모색이냐. 앞서 말씀같이 다른 지역은 타결점이 모색이 어렵다. 하다 보면은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있는 중국과의 해서 보면 위안화 평가 절상적으로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진핑이 왜 위안화 약세에 제동을 걸었습니까? 위안화 평가 절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각이 이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너무 유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1대1로 계획이라든가 위안화 국제까지 차질을 빚자까 결국 이것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결국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다 보니까 미국의 요구가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협상적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뭘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가격 부분이 간다. 근데 위안화 평가 절상은 양측이 원한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2의 플라자 협정에 나올 수 있는 배경이다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짚어드렸던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1985년에 일본과의 이렇게 맺었던 플라자 협정과는 달리 중국은 헤게모니 싸움국입니다. 그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무역적자 무역자 똑같은 현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양국 간 합의 헤게모니 싸움하는 입장이고 또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이렇게 스트롱맨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합의는 합의가 될 때는 뭐냐? 그 자체가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싸우는 입장에서는 합의는 또 그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로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합의가 됐다고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소되느냐 해소가 되지 않을 때는 또 국제적으로는 이 프라자 합의의 효과가 나타난 무렵이 2020년 대선 기간이 될 거라고 네. 보이는데요. 만약에 합의했다. 합의했다. 근데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 2020년에 대선 기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국이 원한다. 합의는 어렵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미략적으로 합의보다는 미략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2015년에 제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는 제2의 플라자 협정을 많은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라 하는 분이 얘기 나오고 쉽게 얘기합니다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묵시적인 미략에 해당되는 상하이 미략설대로 지금 뭐냐 달러당 6.8 정도의 소위 스위스팟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냥 가져가자 하는 이런 상하이 미략설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다. 근데 제2의 플라자 협정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2의 프라자 협정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재개와 함께 곧바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는데요. 실제로 합의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미략설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국제금융의 일반적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나 또 이번 미중국 무역 협상을 계기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협상의 달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미중 간 무역 마찰 심화되는 가운데 재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뭐냐 우리도 대통령과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중심국은 미국이다. 그렇죠. 국제 금융시장의 달러의 자금의 이용은 크다. 알든 실든 간에 미국과의 관계 설정 또 국제금융시장의 뉴욕 금융시장의 접근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갈등을 빚으면 그것이 중국이 되든 터키 되든 베네수엘라 되든 브라질이 되든 아르헨티나가 되든 전부 문제가 터진다.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되든 다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시사점은 결과적으로 사실 지금의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된 입장에서는 힘의 원리가 작용해서 지금 1945년에 동맹국까지 같이 이렇게 같이 협조하는 상태에서 위기의 위상을 증대하는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지금은 세계가 하나니까 중심국인 미국의 국익은 보통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계의 이익과 결부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국익과 다른 국가의 이익은 서로 상반된다. 이게 아니죠.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중심국은 미국의 국익과 그 다음에 세계 이익은 결부되기 때문에 또 조합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국익을 추진하는 것이 다른 국 입장에서도 더 도움된다 하는 입장을 힘이 올려요. 그게 네오팍스 아메리카 이런 체제로 되는 거거든요. 네오팍스 아메리카라는 이런 부분으로 새롭게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역시 트럼프가 이렇게 각 가져가는 문제에서 그것이 중국과의 문제든 아니면 터키 문제든 한국과의 이렇게 김정은과 가져가는 문제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미중 간 마찰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도 같이 점해드렸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다. 네. 부동산은 협상의 달인이다. 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에서는 the art of technique, 네. the art of deal 해서 자, 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한번 미중 간 마찰이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이 책을 좀 꼭 좀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보면 자,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초기에 부동산의 협상 달인이니까 부동산의 협상 달인은 뭐냐? 맨 처음에 강하게 엄표를 해줘. 네, 그래서 맥시멈 프레스요. 강하게 엄표를 한다. 그런데 네. 부동산 그 협상의 달인들은 부동산은 뭐냐? 어찌됐든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낫다. 네. 사업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사업을 조그맣게 사업하더라도 뉴욕에서 빌딩 하나 5층짜리 되더라도 나는 뉴욕에서 빌딩 졌다는 레코딩이 형성되기 때문에 크레딧 다음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타결은 된다. 그게 용두사미가 될 망정.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미중 간 마찰 문제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협상 제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앞서 말씀 같이 이것이 다른 회담에서 격이 떨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협상 기간이 실무금이 되도 불구하고 협상 기간 이틀 뿐이 안 된다는 점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중 간 됐습니다. 협상이 타결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본질을 이렇게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렇게 그 협상의 기술대로 이렇게 본다면 중국이 유화제스처럼 치고 나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협상 자체가 트럼프의 협상에 말려서 결과적으로 CGP 굴복이다 하는 소위 낙관적 시각이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관심사가 터키 문제인데요. 이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굴복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번에 미중 간 무역 재개가 시진핑의 굴복이라면 사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다른 문제도. 네.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 위기 발생시키는 국가들이 전부 트럼프 갈등이기 때문에 네. 갈등을 일으켰던 가장 대국에 해당되는 중국도 굴복하는데 맞습니다. 다른 국가는 전부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시각이 한때는 미국의 월가에서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올라갔던 그런 간접적 요인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을 그렇게 어제는 이렇게 지방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요.
사실 좀 잠 좀 자다가 미리 그 원고를 준비해서 터키가 IMF의 구제금 등을 왜 신청을 못할까? 네. 그러면 다른 국가도 신청을 못할까? 예.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 가장 관심이죠. 네. 관심사인데요. 그걸 이제 준비해놓고 지방 강의를 갔는데요. 네. 늦게 왔는데요. 이 장중에 뭐냐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네. 그냥 2시에 일어나서 완전히 바꿔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터키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굴복이라면 터키 에르도안도 굴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터키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시사점도 많이 던져주는데요. 사실 앞서 그 정 PD께서 자막을 보여주셨지만 무역 간의 관계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대한 이 터키의 비협조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의 테러 적성국에 대해서 사실 그 바세나라 체제에 대해서는요. 사실 시리아라든가 이런 것처럼 미국의 테러 적성국에서 무기 판매를 건조하는 걸 위반했다는 점, 그 다음에 미국의 목사의 인질 억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문제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 터키의 사실상 경제 파트너를 이렇게 본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만약에 협력을 모색하면 이 문제는 뭐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속성으로 보면 아니요, 터키를 이렇게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짓누릴 겁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을 격제해서는 최고 통수권자를 교체시킬 만큼 네. 베네수엘라도 마두로 대통령을 교체시킬 만큼 네. 아마 그렇게 강하게 날 겁니다. 강하게 날 겁니다. 그런 본질을 잘한 에르도안 장기 집권을 기반을 마련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도 지금의 사실상 경제 파턴 금융의 불안이라면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면 터키는 뭐냐? 사실상은 미국과 동맹국이거든요. EU와도 굉장히 관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터키가 바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된다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나가겠다는 입장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미국과의 갈등을 쉽게 해석하지 못하는 쉽게 해석되지 못하는 내부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그 이렇게 무역 재개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본질은 변한 게 없다는 측면. 두 번째는 이 터키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에 있어 보면 네. 서로 본질이 차이 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네. 무역적인 저도 굉장히 투자자가 지금 어려운 점을 가볼 때 굉장히 좋다. 아주 호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 이렇게 이 본질을 저버릴 정도로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은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자, 미중 간 마찰, 미중 간 무역 재개 된다면 어쨌거나 11월 중간 선거는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끌어갈 겁니다. 끌어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한계 증시라든가 증시뿐만 아니라 대외 증시,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내 종목 투자보다 해외 종목 투자 GBK에서 보면 미국의 지금 종목들을 많이 사신 분들이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해외 종목 투자 관련해서 사실상 좋은 분위기는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는 22일부터 미중 간의 무역협정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